깊은 동굴이 있나? 저쪽 저게 단가. 한번 쭉 돌아보자. 저쪽도 쭉 길이 있는 것 같고 단순히 싱크홀만 아닌 것 같아요. 아주 동굴처럼 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예술장 분위기 과연 어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핫! 진짜로 봐봐 이렇게 계속 이 석회층이 물에 의해서 봐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작은 홀 아니야 작은 싱크홀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녹아내리면서 떨어진 게 봐봐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 여기서 녹아내리면서 고개 쌓이면서 또 쌓이고 흙 섞여있는 흙은 씻겨 내려가고 올라간다. 와, 그랑친게 생각난다. 올라가요. 이거 봐. 진짜 소리가 바다르다. 그랑 친기도 신기했지만 여기도 되게 신기하다. 여기가 벨리즈 안에서 제일 시원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벨리즈에서 제일 시원하고 지금 목이 제일 없어. 어 있어 여기? 어? 야 여기 봐. 어? 여기 뭐 귀뚜라미처럼 생긴 건데. 이게 독성이 있는 건가? 사마귀 같기도 하고 근데 앞에는 정갈뿔처럼 생겼어 거미 같기도 한데 이게? 마치 발은 거미인데 발은 거미고 앞발은 전갈뿔처럼 요러고 딱 있어요 그리고 발은 긴 다리 거미처럼 더듬이는 되게 길고 거미 이거 가져. 숲이랑 생태가 완전 달라요? 어 전혀 희한한 생물들이 있어요. 혹시 날아다니. 와. 엄청 큰데요? 아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 저건 새끼거든요? 여기 큰 놈이 있어요 어디? 저희가 보이는 쪽 저게 큰 놈이고요 그 왼쪽 밑에 작은 새끼. 놈이요 정말 신기하다 마치 여기 영화 그 디센트 보는 것 같아 와.
됐어.